저희가 이제 퀴즈 오시면 꼭 여쭤봐요. 본인 의지로 오신 건지 홍보사의 뭐 전체적인 그, 아, 예. 어쨌든 홍보하러 왔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 홍보사에다가 제가 얘기했습니다. 일단 뭐라고? 제일 먼저 뉴퀴즈 갈게. 아~ 아, 예. 그 뒤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하셨구나. 네, 네, 네. 평소 그 뭐 뉴퀴즈를 좀 보셨어요? 저는 예, 완전히 그 이 처음부터. 아, 진짜요? 아, 아, 아 진짜 좋아하는 프로라.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마지막 퍼즐이 네, 맞춰진다. 예. 네. 저희가 지금 뭐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네. 우리 나름의 빅픽처였던 그 이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렇게 됐네요. 그죠, 그죠, 그죠. 지진이 씨하고 조승우 씨 나오는 것도 보셨죠, 그러면? 봤습니다. 아, 좀 네. 어떠셨어요? 아니, 그냥 아는 친구들이 나오니까 또 창피하대요. 아, 그리고 그 사진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더 이상 그 사진이 이제 안 나오기를. 네, 네. 아, 마무리 짓는 날이군요. 네, 네. 아,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찍은 지 2년 뒤에 조승우 지진이 씨와 함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전설의 우정여행을 네.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우후! 예, 드디어 네. 이 얘기를 오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앞에 뭐... 오는데 사실은 일부러 여기로 네. 오기 위해서 네. 예, 굳이 와이키키 브라더스까지 쭉 온 거예요. 아, 그래도 인지를 네. 홍보로 시작을 해서 왔습니다. 왔습니다. 이 사진을 우리 프로에서 세 번째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혹시 또 준비를 네, 준비 해볼까요? 좀... 네. 이거는 저희가 버리질 않았어요. 네네네네. 지진이 씨 나온 이후로 이 사진을 버리질 않았습니다. 일단은 우리. 오셨습니다. 예, 예. 네, 이 사진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아 너무 웃겨. 찐친들의 여행 부탁했잖아요. 조승우 씨가 겨드랑이만 좀 가려달라고. 네, 아 네, 저 맞아요. 우리 약속을 겨드랑이, 지킨다는 그건 약속은 지켜야죠. 제 집안 대대로 겨드랑이가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콤플렉스예요. 근데 진짜 이거 찍는 줄을 몰랐어요 저희는. 아 이건 셀카요. 아 셀카예요. 네 셀카예요. 아 셀카. 아 셀카 기능으로 찍는 거야. 방 안에 그 이 조도와 예 그리고 앞에 그 배치돼 있는 음료수 병과 다 먹은 김치통 네. 예 그리고 소주병 냄비 하나 이 안에 뭐 들었을 거야 라면 아니에요 빙고 빙고 아 숙소에서 라면 드시고 그러니까 1차로 먹고 들어와서 내가 2차로 라면 끓여서 한 잔 더 하자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번 먹고 한 발 물러선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안 먹겠다. 아, 너만 먹어라. 아, 그러니까 거의 혼술이시군요, 그래서 혼술로. 이게 나중에 막 짤로 돌아다니고 그랬을 때 좀 어떠셨어요? 너무 창피했죠, 뭐. 좀 뭐가 창피하셨어요? 아니, 너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왜요? 아니 이게 왜? 이게 뭐?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왜 따라하고 왜 좋아하지를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진이가 나왔을 때부터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너 안 나와? 그 사진을 나와야지 그냥 그랬었어요. 여행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동은 뭘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이동은 저기 진이 차. 네. 저희는 차가 없었더랬어요. 아 당시에 어떤 차였는지 여쭤봐. 코로시당 코땡도. 코란도. 아 그렇게 편하게 얘기해. 아 그래요. 코땡도면은 코란도죠. 아, 예. 그 혹시나 경비는 어떻게 좀 각출이었나요 아니면? 아 M분의 1 했는데 내서. 아마 진이가 좀 더 냈을 거예요. 진이가... 그때 당시에 진이가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여유가 좀 있으시고. 아 그래서 아, 우리 그 조승우 씨는 지진이 씨를 보면서 아 줄리엣의 남자. 예. 지진이 씨는 조승우 씨를 보면서 이몽룡이다. 네. 예, 이런 느낌이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서로 이렇게 보고 나서 이제 이도령 아니야 쟤. 모래 줄리엣의 남자. 그럼 허정민 씨는 서로 두 분을 보고 좀 어떠셨는지. 진이는 오나라 오나라 네. 대장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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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대장금이었어. 아 대장금이다. 네. 대장금이다. 승우는 이몽룡이었었어요. 아 이때도 그거를 입고 약간 마스코트처럼 서 있었으니까 되게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조승우 씨는 좀 그렇다면 지진 씨는 좀 어떤 분이에요? 우리는 지진 씨는 살짝 말랐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모르시겠어요? 야 엊그저께가도 또 셀카 올리셨던데. 아 매일 거의. 매일매일 올리시는 거죠? 아, 알고 나면 조금 야 뭐지? 막 약간 이런. 아 약간 이런. 그런. 자 두 번째 사진 또 한번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사진. 아, 너무 잘 가신 거죠 그래서. 야 이것도 뭐.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아 이거 처음 보세요? 아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남들은 사진 잘 안 찍는 데서 이렇게 찍으시네. 컬러가 다 초록이 이게 굉장히 좀 그 포인트네. 그날 저녁이었어요. 그러니까 첫날 저녁에 들어와서고 첫 번째 사진은 아, 입장 전이군요. 입장 전. 신진도에 있는 그 해변가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술도 많이 마시고 뭐 산책을 하고 가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세 명이 오돌오돌 떨면서 끝난 가게 야 근데 덮어놓은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굳이 거기를 기어 들어가가지고 사진을 찍는 이유를 저도 몰라요. 이미 만취 상태라 장사 끝나고 덮어놓은 가게 왜 들어가서 네? 승우 씨가 지금 뭘 찍고 있고 승우 씨 사진 찍는 거예요. 조승우 씨가 디지털 카메라 찍고, 네, 찍고 있고 그 모습을 또 진이 형이 찍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네요. 엉망. 네? 그러니까 너무 창피해. 나는 이 사진을 조금 없앴으면 어떻게 없애요? 지금 너무 많이 퍼졌어요. 이거는 뭐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지금 불가능하죠. 세 번째. 예. 네, 여기 이제 한 분이 더 추가가 됩니다. 예. 아, 이 사진입니다. 아, 아 어, 전도현 씨가 계시네? 네네. 아, 표정이 진짜 유독 밝으세요. 도현 씨는 촬영을 끝나서 서울을 올라가는 길이었고 아마 서해안 쪽에서 촬영을 했었더랬어요. 맞은 거죠. 그 시간대가. 예. 그래가지고 도현을 만나서 도현 씨가 저녁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이렇게 웃는 거야. 얻어먹으니까. 얼굴이 좀 약간 발그레해져가지고. 사실은 이제 황정민 씨 하면 많은 분들이 그 톤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술톤. 네, 술톤이라고. 이거 어느 정도 좀 드신 겁니까, 이건? 소주 한 병에서 한 병 반? 어? 그렇게 많이 드시진 않았네요? 안 먹어도 빨개요, 저는. 아, 원래가. 그러니까 술톤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아... 아이고. 내 친구, 예, 나의 동창 전도현 씨까지 만약에 이제 유퀴즈 출연하면은 저 사진의 전설의 그 모든, 예, 진짜 모두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나중에는 한 번 정도는. 예. 또.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 그 황조지, 이 그룹이 황조지잖아요. 그렇죠. 황정민, 조승우, 지진이. 지진이. 아, 모르셨어요? 난 몰랐어. 이 그룹 이름이 황조지예요. 아, 진짜? 약간 이제 발음이 약간 좀 네, 뭐 약간 그래서 그런데 지조황 뭐 이런 거보다 낫죠. 지조도 있으면 네. 뭐 지조황, 조지황, 조지황은 더 이상한 거 같아요. 약간 이게 뭐야? 아 이거 방파선. 그래서 황조지. 네, 네 그래서 아, 어, 약간 이런 거 좀 좋아하시나 봐요. 아 근데 예를 들면 뭘 이런 걸 좋아해? 아니 아니야. 지금 엄청 빨리. 아니 그러나 이름이 이제 어, 형 뭐 아코디언이에요. 앞뒤로 이제 하다 배우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황조지로 예. 아, 네. 황조지의 뭐 2차 여행을 또 얘기를 한다면 혹시 뭐 어디를 좀 이렇게 좀 가고 싶으신지 아 일단 가까운 데로라도 진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래 갔으면 아, 네. 진짜 좋겠고 가면 되는데 그때처럼 그렇게 치기 어린 장난을 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 좀 힘들어요. 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다들 뭐 유명해져서 저렇게 편한 데 가가지고 막 할 수 있을까? 낚시하고 네, 막 이렇게 네, 뭐, 네, 뭐 네. 그러기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조승우 씨가 진짜 그 짧부장 게 이 전설의 사진 있죠? 예. 네, 시작이 됩니다. 지진 씨가 나왔을 때. 예. 아, 예. 이거 뭐 전설의 사진이죠? 황정민 씨와. 이렇게 가리죠. 여기 되겠죠? 제 집안 대대로 겨드랑이가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컴플렉스에. 근데 저 어, 같은 조씨라고 저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예 여기는 조셉은 한 세 가닥 있던데. 네. 지진이 씨가 셀카로 찍었다고. 네, 여기서 이렇게. 저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기만 알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진이 형만 저렇게 그래도. 네. 이러면 여기 이렇게 가리고 있겠죠. 찍는 줄 알았으면 이렇게 했죠. 기가 막혔죠. 다음 사진. 저 이거 가렸습니다, 손으로. 가렸습니다. 저는 이 사진들이 파급력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이 제목이 뭔지 알아요? 영원히 고통받는 조승우라고. 아, 전 너무 좋아하는 사진이 교정을 해가지고 이때 아~ 어색하잖아요. 네. 철길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웃지도 네.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입을 다물고 그리고 전날 이제 저 과음으로 인해서 눈이 없어졌고 그래서 아 재밌네요. 이거를 많은
그 여성분들이 부모님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왜요? 남자친구 생겼어. 직업은 어부야. 직업 어부야. 그러면 부모님들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너 다시 생각해라. 인물이 아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긴 애를 남자친구로 사귀냐.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제 원래 좀 잘 나온 사진을 같이 보내주시고 뭐 이게 조승우였어? 뭐 이런 그 반응이 재밌다. 너무 재밌어서 한때 이걸 너무 즐겼어요. 이게 또 유명한 짤이 하나 있어요. 이게 또 네, 한번 볼까요? 네, 뉴스에 네, 네. 이겁니다, 이거. 아, 이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네.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그 확성기에다가 뭘 쏘겠다고 경고했을 때였어요. 네. 그걸 계속 설치해두고 있으면 쏘겠다고 그래서 그게 되게 화가 났을 때예요. 아. 예비군에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다는 그렇죠. 그거예요. 까불지 말아요. 오케이. 네. 오케이. 제가 예비군에 굉장히 열정적이었거든요. 아. 상장도 받으셨다는 얘기도 저는 표창도 받았어요. 네. 물론 가기는 싫은데 막상 가면 또 막 아 그래 또 그렇게 돼요. 땅땅땅땅 뭐 손 아프고 막 난리 났어요. 그것도 그런 거 있거든요. 훈련 잘 받으면 조기태서 있어요. 조기태서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기태서. 아 무조건 조기태서 했어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 놓치지 않을 조기태서. 내가 30분까지는 조기태서 해봤는데 아니 전 1시간 반도 조기태서. 1시간 반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었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셔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진이 형하고 왜 친한지 알겠어. 결이 비슷하시네. 지진이 형하고 결이 비슷해. 네. 네? 아 그래요? 네. 형이 더 점잖으시죠. 네. 아 지진이 형 그 얘기 그때 그 자전거 맞아 자전거 그 얘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예전에 계속 그랬었죠. 예. 그래서 갑자기 전화해갖고 자전거한테 사줘 그래서 자전거? 왜? 뭐 여기 어디 갈게 집에서 어디 가는데 타고 가게 해서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래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한테. 그게 한 15년도 더 된 얘기죠.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자전거 잃어버렸어요. 아 사준 거요? 도둑 마녀. 아 진짜? 얘기를 못 하고 있다가. 아 오늘에서야. 네 한 두 번 타고 저기. 도둑놈이 자전거를 도둑질해 갔더라고요. 자, 야 지진이 형이 보고 있다면 지금 지진이 형 동공에 지진이 형 잃어버렸대요. 잃어버렸어. 네. 아 너무 웃겨. 아 지진이 조승우 너무 웃겨. 아 처음엔 서로 싫어했어요. 왜요? 영화 H에서 만났는데 그 H형을 염정아 누나하고 진이 형이랑 두 분이 이제 찍고 계시고 제가 그 연쇄살인마 역할로 비밀리에 캐스팅 된 거예요. 그거를 몇 달 동안 감독님이 말씀 안 해주셨대요. 그래서 진이 형이 도대체 누구냐고 그 역할. 그래서 아 깜짝 놀랄 거야 기다려 하다 결국에 제 촬영 날이 와서 딱 만났는데 서로 이렇게 보고 나서 아, 쟤 이도령 아니야, 쟤. 그래서 나는 저는 솔직히 그랬거든요. 뭐래, 줄리엣의 남자. 뭐래. 그러니까 서로 별로 안 좋아했어요. 줄리엣의 남자. 그러다가 어느 날 형이 야, 너 이거 너 자스민 차 먹어볼래? 하더니 종이컵에 이렇게 몇 알 해갖고 따뜻한 물에 주는데 굉장히 스윗하네 이거. 스윗해. 우리 점프해갖고 저 천장 이렇게 점프해서 치는 사람이 만 원 갖게 할래? 그래서 이 사람도 답 없는 사람이야. 아 답 없다. 그래서 막 점프해서 해줬어요 제가. 아 줄리엣의 남자 형. 아 줄리엣의 남자. 영원히 고통받는 조승우라고. 거울 셀카, 무표정 셀카로 셀카계 요즘 한 획을. 네네. 셀카의 진심인 배우 우리 지진이 씨를 한번 볼게요. 아 진짜.
아, 그거였군요. 예. 네. 우리 셀짐님. 저 여기서 판넬을 좀 준비를 네네. 했어요. 예. 다양한 셀카가 있지만. 아, 먼저, 저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네. 뭐, 그게 거울 셀카라고, 그죠? 네. 예. 그쵸. 곳곳에 네. 보이시죠? 본인 얼굴을. 네. 이제 일단 거울 셀카가 이제 계속 시리즈가 나옵니다. 거울 셀카? 또 이게 거울 셀카. 이거는 웃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게 광고를 찍을 때였는데 이게 외계인 분장을 한 거예요. 네, 귀가 이렇게. 아 귀는 모르겠고 난 진짜 아 지진이 형 표정이 너무 웃겨요. 아 이거 진짜. 아니 이거는 지금 요즘에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서. 네,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자 이제 아 이거 놀라지 마세요. 네. 자 절망 속에서도 기록을 잊지 않는 마지막 네. 지진이 그래서 아~ SNS에 가면 실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면 실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그 날짜에 찍은 게 아니죠? 다 다른 날짜인데. 네, 매 다른 날짜에 해시태그 일상, 해시태그 반복이라는 것이. 일상, 해시태그 반복. 그리고 항상 엔터테인먼트의 글씨와 함께. 제가 지금 약간 좀 더 그런 게요. 예. 심지어 방금 전에 찍고 왔어요. 두 시간 찍었어요? 두 시간 전에도. 아, 출근한다. 대단하시. 아 근데 표정하고 저 진짜 왜 저렇게 똑같은 예 아, 똑같은진 않은데요. 안 똑같아요? 이 글씨다. 여기 예. 출근 오늘은 춥다. 예. 여기는 퇴근 차 막힌다. 달라요, 달라요. 다 다릅니다. 예, 이거 다 다릅니다. 아 액터 지진이도 너무 웃겨. 액터 지진. 아 저거는 제 그 곡이. 예. 아니 근데 지진이 씨가.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이런 그 유명한 그 이런 것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그 황정민 씨하고 조승우 씨하고 세 분이 아, 네네네. 여행 간 사진. 아니 진짜 이거는 와 너무 많이 봤어. 아 이 사진도 있고 이 사진도 있어요. 예, 이 사진. 네. 저거 언제 찍은 겁니까? 특히 황정민 씨. 근데 세 분인데 어떻게 이 사진에 구도상 누가 찍어주신 말이에요? 아, 이건 셀카요. 아 셀카예요. 네 셀카예요. 아 셀카. 아 셀카 기능으로 찍은 거예요. 이 두 분은 모르시죠. 제가 가서 해놓고 제가 가서. 네. 이 바닥에 내려놓고 해서 이렇게 바닥까지. 아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구나. 예, 예, 예. 황정민 씨가 여행 사진 이걸 얘기를 하면 당시에는 이제 지진 씨가 제일 유명해가지고 사진을 팬카페에 올려준 것만으로 좀 굉장히 고마웠다고. 근데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그래도 이 팬분들이 사진이나 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다 올려줬죠 쭉. 아~ 쭉 올려줬죠. 네, 다 올려줬어요. 그 조승우 카페랑 정민이 형 카페랑 내 카페도. 아~ 이틀 걸 사진을 넘어가고 이틀인가 3일인가 걸렸어요. 이거. 근데 다행히 너무너무 잘 돼서 그 이후로 다들 너무 잘 너무 잘 되셨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아니 그 가끔 조승우 씨가 전화해서 뭐 자전거 사달라 맛집 추천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세요? 지금은 아니 예전에 계속 그랬었죠. 예. 그래서 갑자기 전화해갖고 자전거 한 대 사줘. 그래서 자전거? 왜? 뭐 여기 어디 갈 게 집에서 어디 가는데 타고 가게 해서 엄마한테 사달라 그래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사달라 그래야지. 아 형 사줘. 그럼 또 보고 있는 게 뭘 사줘야 되나. 그럼 사이즈가 큰 거보다 이게 낫겠네? 이러면서 그래도 찾죠. 아, 이게 뭔가 좀 이렇게 기대고 싶고 이렇게 의지하고 싶은 네?